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18과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어휘 및 표현 1하고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가톨릭, 이슬람교, 절, 사찰, 교회, 성당, 사원 모스크,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부활절, 라마단,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알라.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엘렌 씨, 주말에 뭐 해요? 성당에 가요. 바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바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천주교, 바루 씨는 기독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절에 가요. 불교 신자예요. 아디 씨는 종교가 뭐예요? 아디 씨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교가 불교군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엘렌 씨, 주말에 뭐 해요? 성당에 가요. 바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바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천주교, 바루 씨는 기독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절에 가요. 불교 신자예요. 아디 씨는 종교가 뭐예요? 아디 씨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교가 불교군요.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볼까요? 엘렌 씨가 성당에 가요 라고 말했어요. 성당은 뭐예요? 네, Catholic Church예요. 그 다음에 바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에서 다니다는 가다 하고 similar meaning이에요. 이건 문법 수업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바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천주교, 바루 씨는 기독교예요. 에서 교회는 church예요. Christian의 religious place예요. 천주교, 기독교는 모두 종교, religion이에요. 천주교는 Catholicism, 기독교는 Christianity예요. 그 다음에 저는 주말에 절에 가요. 불교 신자예요. 에서 절은 Buddhist temple. 불교 신자는 Buddhist예요. 신자는 a person who believe in something으로 religion plus 신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디 씨는 종교가 뭐예요? 에서 종교는 religion이에요. 아디 씨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다녀요. 에서 이슬람교도 종교, 이슬람이에요. 이태원은 플레이스 이름이에요. 한국 서울 안에 있어요.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 모스크예요. 이태원에 빅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